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강지범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고2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의 TCG 영상을 촬영해 드립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1학기 기말고사 다 마쳤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조금은 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TCG 영상을 찍습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보통 자신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지를 어디서 보냐면요. 보통 내가 목표라는 게 대학이 아니고 이제 실제 우리 반에 있는 내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는 좀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그 기말고사 끝난 현 시점에서는 좀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막 간과하고 있는 게 고2 때까지 내신 위주로 공부하고 이제 고3 때 되면 그때부터 수능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현재 고3들이나 현재 많은 재생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수능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맛봤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올해 3월달, 6월달에 현재 봤던 이제 수학 시험 봤던 등급 컷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월달에 말이죠. 현재 1등급을 봤더니 수학 A형, 즉 문과 형태와 수학 B라고 하는 이과 형태가 있었는데 현재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 했더니만 77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59점, 44점, 31점, 21점. 자, 그 다음에 수학 현재 B를 공부하는 이과는 86, 73, 60, 48, 35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보면서 이 점수가 형편없이 나와도 내 등급이 기본적으로 1, 2등급만 나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을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갈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근데 가장 큰 문제점 말이죠.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는 3월은 고3 학생들만을 위주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59점만 나와도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갈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좀 안심감을 갖고요. 실제 현장에 선생님도 강의를 하지만 많은 고3 학생들이 실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들어옵니다. 아, 내 점수가 비록 지금 상당히 낮지만 뭐 공부하면 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보시면 고3 학생들이 3월달에서 4, 5, 6월달까지 한두달 정도 공부했다고 점수가 엄청난 향상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점수 잘 보십시오. 1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자, 6월달 평가원을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3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들 포함해서 N수생들이 합쳐진 시험입니다. 자, 그랬더니 올해 수학 B형, 수학 A형 자체 6월달 시험이 쉽지가 않았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1등급 커트라인이 무려 92점입니다. 2등급 커트라인이 84점입니다. 자, 3등급이 67점이에요. 즉, 67점에서 83점 정도 사이면은 3등급이에요.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객관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요 77점 있죠?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문과에서, 고3 재학생들이 시험 봤을 때 문과에서 1등급 받던 친구들, 이제 6월달 되니까 바로 어디로 갑니까? 3등급으로 내려가더라는 얘기예요. 와우.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1등급 받던 학생들, 이과 학생들도 어이없나? 81점 내면서 2등급으로 내려가던 얘기예요. 결국 이 자리가 누가 차지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그쵸? 자, 보통 고3들도 공부하는 점수가 올라가긴 하겠으나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죠. 뭐한 번에 십몇 점씩 그 시험 범위도 방대한데 갑작성 향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 점수 다 올라갔습니다. 현재 59점이면요. 2등급 59점 있었죠. 얘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4등급입니다.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즉, 실제 이 점수는 누가 올린 겁니까? 그러면 바로 N생들이 올린 겁니다. 자, 고3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실제 N생들이 겨울방학부터 도끼를 품고 열심히 공부했던 재생들, 고3들, 그 고3이 이제 재수생된 거고, 재수생들은 함수생되고, 뭐 이러면서 도끼를 많이 품고 있던 학생들이 준비한 시험입니다. 자, 3월달에는 아무래도 교육청 시험이다 보니까 고3 위주로만 보지만, 6월달은 이제 재수생들이 한 번에 시험을 딱첫 번째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위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일하게 준비했던 고3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등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6월달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6월달 이후에는 뭐 해야 되죠?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탐이나 과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범위가 많아지는데 실제 공부할 시간은 부족해지는 거야. 내가 깨닫고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3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을 갈때 보통 수능을 통한 정시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보다는 수시를 통해서 하향 지원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반에서 1등하는 친구야. 근데 실제 대학은 연대고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양대학교, 중앙대학. 이건 봐도 정말 잘 갔구나 이런 소문 들 정도로 자신의 점수가 너무나 형편없이 평가받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정답은 수능 점수가 받쳐주지 못하니까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고2학생들 지금도 공부할 때 나는 내신 위주로 공부하겠다. 잘못된 건 아닌데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가 선생님 지론입니다. 고2 때까지 내신 위주로 공부하다가 고3 때부터는 수능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은 집니다. 누구한테? 바로 N생들에게. 왜?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해드립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고3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6개월 뒤 되면 고3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얼마나 지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며 국어, 영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내신 위주로 해서 교과서만 공부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교과서 외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을 공부하려니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N생들은 뭐한다? 준비가 많이 돼 있어. 이미 작년에 한번 뒤어봤거든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뭘 하면 나는 점수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적어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내가 느끼는 아픔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고통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힘들 때마다 자신을 조여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고3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즉,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가 있는 거야. 설마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없겠어? 아니, 설마 내가 서울인 대학 못 가겠어?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바로 저런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것은 매년 반복되는 트렌드입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메가스터디 오셔서 2013, 2012, 2011 모든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실제 6월에 비해서 현재 보면 3월달 점수가 너무나 형편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고2 학생들 중에서 나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 서울대 연고대급 아니면 최소한 망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꼭 가줘야겠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사실을 하나 꼭 기억합시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수능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올해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 할 때는 늦습니다. 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고3 때에도 내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 2, 3월 달 지나면 4월 달에 중간고사 보고 5월 달, 6월 달 지나면 또 기말고사 보고 수능 공부하다가 내신 공부하다가 수능 공부하다가 내신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들쭉날쭉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우리 재수생들은 뭐한다? 내신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부터 해서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 난 오직 수능만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만 오직 공부하는 친구들과 수능을 공부하다가 내신 준비하다가 수능 공부하다가 내신 준비하다 이렇게 들쭉날쭉 공부하는 현재 고3 학생들은 당연히 재수생들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2 학생들은 지금부터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내년에 나와 경쟁할 현재 재수생들 또는 3생들, 이런 N생들하고 경쟁할 때 그들보다 내가 정말 수능에 맞는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주 정도 한다 치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2주 이상을 쉬어야 되고요. 2주 이상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 달 중에 3분의 1을 날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때까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수능 준비했었는데 내신한다고 손을 놓는 순간 전체 감각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감각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3주 후에 다시 공부 시작할 때는 모든 과정이 리셋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만 하면 포기, 다시 내려와야 되고 올라갈만 하면 내려옵니다. 왜?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급해집니다. 결국 학생들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수능을 포기하자. 그리고 내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수선발제 이런 걸 통해서 논술 준비해서 대학 가면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하시는데 실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보통 수시가 원서를 접수하고 난 후 수능에서 최소 몇 개 과목은 2등급 이상 혹은 1등급 이상의 과정을 이수해와라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1등급 이상 나오려면 여러분들 90점대 이상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지 않은 네가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능 경험이 없다는 그 경험치에 대한 것도 불리하고요. 내신 준비에 관련된 현재 학생들이 공부, 수능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내년에는 부족할 거라는 거 보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준비 시간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하고 예선 친구들은 충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생들은 수능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 매진해서 공부합니다. 자,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준비를 안 한다가 아니고 준비를 하겠으나 실제 선생님처럼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는 선생님들하고는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좀 불리한 것은 학교 잡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많은 걸 배려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더 빨리 접수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 고2들은 항상 내년에 고3 때도요. 역시 EBS만 1년 내내 풀다가 수능 보게 되는 아픔을 겪을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께 보여줍니다. 무엇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3이 됐을 때 6개월 뒤 여러분들은 험난한 시대를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핸디캡 매치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남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팔 하나 다리 하나 묶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시점을 겨울방학이 아닌 지금 바로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남들보다 6개월 먼저 선택을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겨울방학까지 하면 결국 8개월, 그렇죠? 8개월이면 전체적인 수능 정규코스를 한 바퀴 돌고 남는 시간입니다. 자, 그 정도 했을 때 모든 경험치를 재생들과 동급으로 익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내신 공부할 때 그 고3의 과정에 내신 준비 또한 수능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겹치기 때문에 공부가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습 시스템이 되니까 고3의 시간이 좀 더 여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2 학생들은 지금부터 수능을 준비해라. 그러면 고3 때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다 감싸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우리 고2들은 앞으로 6개월 뒤에 만약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정말 무서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여러분들 고통의 시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서 나는 즐겁게 그리고 유쾌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지금 올해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해야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하나의 티키를 알려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수능 점수, 수능 점수라기보다는 6월 평가원과 3월달 교육청 점수 커트라인들을 보니까 아, 내가 앞으로 내년에도 저런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는 충격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고3과 인생들의 공부에 대한 시간과 환경에 대한 차이를 느꼈다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2 때 공부하는 수학원과 고3 때 배우는 수학원의 차이가 뭘까? 나는 고2 때까지 공부했던 수학이 고3 때까지 똑같을 거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고 있는 책은 전부 다 연산책입니다. 정석, 개념원리, 센수학, 거기 안에는 해석이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책의 이용 정도를 잘못 공부하시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고2 때 수학은 연산 위주의, 산수 위주의, 계산 위주의 공부를 할 뿐 그걸 해석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어떤 정리 같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3 수학은요, 철저하게 해석과 활용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하려니까 우리가 개념과 그리고 원리,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질의 과정을 통해서 선해석, 후연산의 과정을 꼭 공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줍니다. 선, 해석, 후연산. 이것이 바로 수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실제 고2 때까지 공부하는 과정은 이것만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이 과정이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으면 빠른 시간에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수능 수학은 너는 고2 때까지 연산했다면 지금부터 빠르게 해석과 활용하는 과정을 익혀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수능 수학을 준비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자, 일단 모든 수학의 기본은 고등수학 상하입니다. 자,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겨울방학, 여름방학이면요. 한 달이면은 고등수학 상하 한번 싹 정리할 수 있어요. 고등수학 상하에 나오는 집합과 명제.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경우에서 영향을 주며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 기억리에 대해서 많은 표현법, 4점짜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발견적 추리에서도 많은 장치를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등식, 당연히 말할 필요 없겠죠. 너무 많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과 함수 과정은 당연히 미통이라든지 수투 기획 소통에 모든 데 영향을 끼칩니다. 즉 고등수학 상하의 모든 과정은 단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이 모든 것이 바로 수능 과정에 직결된다. 그러므로 수능 수학의 첫 번째 스텝은 고등수학 상하를 먼저 정리하라.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고등수학 상하를 다 끝내가면, 그러면서 내가 좀더 여유가 있다면 같이 수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미통기, 수투, 기백을 같이 병행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통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시려고 하면 늦습니다. 보통 문과 학생들은 수학원이 다 끝나야지만 미통기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거의 겨울방학쯤 돼서 미통기 시작하는 그런 학교들도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과 같은 건더 합니다. 수학원과 수학투만 가지고서 고1을 끝냅니다. 그러면 적통기백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 내년 고3 때 하겠다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될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부터 7월 여름방학부터 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 2월까지 자 8개월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 여유 있죠. 다시 말하면 뭐해라? 바로 문과는 수학원 미통기에 대한 개념 강의를 마치셔야 되고요. 이과는 수학원 수학투 적통기백을 모든 과정을 공부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번 이상 리핏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에 관련된 유형 강좌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선생님 강좌를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선생님 강의 싫다 해도 다른 메가 선생님들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으니까 그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라도 공부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강좌에 보면 절대 개념 강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기를 꼭 익히시기 바라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절대 유형 강좌를 통해서 현재 뭐한다? 공부를 익혀나가십시오. 현재 상위권 학생들은 절대 유형 강좌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이라는 과정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이라는 과정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라는 것은 아마 절대 유형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네가 실제 공부하는 고2 때까지 내신 과정은 수능 수학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수능을 알아야 수능기에 어떻게 문제 컨셉이 되고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알아야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개념서라든지 교과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서 그것이 수능이나 교육청에 나올 거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던져주는데 저 안에서 우리가 1등급이라 하는 것은 상위 4%입니다. 상위 4%면 100명 중에 4명이고요. 일반적으로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은 보통 공신이라고 하죠. 반에서 1, 2등 하는 공신들의 모임이 77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왜? 넌 수능을 모르니까. 수능의 문제 컨셉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보전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다. 나는 꼭 그걸 빨리 서둘러야겠다라는 상위권 학생들은 절대 유형을 통해서 수능에서 나오는 수학원, 그 다음에 미통기, 적통, 기백, 수투 과정의 문제 컨셉은 과연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기출문제를 먼저 푼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단지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틀리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나중에 절대 유형 강좌를 다 듣고 나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으로서 활용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기가 좀 약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절대 개념 강좌를 통해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자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강좌 요게 가장 히트 상품이니까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고2 학생들 많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기타 등등등 정말 좋은 학교 많은데 거길 가야겠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난 서울대, 연고대 꼭 가야지. 누구나 다 올해 고3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라는 거죠. 왜? 너무 늦게 시작했고요. 내신과 수능의 병행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쉽게 승리자의 길로 올라갈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지범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